안녕하십니까. 저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의 권순영이라고 합니다. 저의 전공 분야는 두경부외과라고 하는 곳인데, 아마 두경부외과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얼굴의 뇌 아래서부터 시작해갖고 빗장뼈의 위까지 생기는 주로 종양을 중심으로 된 질환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. 그러니까 두경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머리와 목이잖아요. 두경부. 근데 머리에서 사실 뇌 쪽은 빠지고요. 뇌 쪽은 뭐 신경외과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뇌의 아래서부터 아까 말했던 빗장뼈 위까지에서 생기는 질환을 모두 다 다루는데, 그러면 이 안에 사실 눈도 있잖아요. 눈은 안과에서 하겠죠, 당연히. 그리고 이비인후과 내에서 또 비과와 이과가 있는데, 코에 생기는 주로 양성 질환들, 뭐 비염이라든지 충농증 이런 것들은 주로 비과에서 하고, 또 귀에 생기는 청력에 관계된 뭐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로 이과에서 하게 되고, 그외 종양을 중심으로 한 질환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. 두경부외과에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음성에 관한 거죠. 이제 후두에서 만들어지는 음성에 관한, 음성 장애에 관한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제일 문제는 사실 담배입니다. 뭐 쉽게 상상을 할수 있듯이 담배를 피웠을 때 닿는 부위들이 입안, 구인도, 그리고 하인도, 후두에 아주 직접적으로 닿잖아요. 그러니까 담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암들이고요, 주로. 그래서 그 예방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담배를 피지 않는 것.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구강 위생을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양치질을 자주 하는 거.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암은 다 제거를 했는데 이분은 숨을 못 쉰다. 말이 안 되겠죠. 암을 제거를 하고 숨은 쉴수 있지만 식사를 하지 못한다. 이거 굉장히 곤란하겠죠. 암을 제거하고 숨도 쉴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는데 남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. 얼굴이 반쪽이 없거나 도저히 뭐 남들이 볼수 없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죠. 근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암의 치료의 전략이 단순히 외과적인 절제, 광범위한 절제라는 게 모든 부위의 암의 치료의 원칙이지만, 단순히 광범위한 절제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, 그리고 수술,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갖고 환자의 암을 완치를 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, 사회적인 후유증을 비롯해서 그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곳이 바로 두경부암 쪽입니다. 일단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암을 완전 절제해내는 거고, 두 번째로 또한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만큼 절제를 했을 때 과연 이 후유증을, 수술의 후유증을 환자가 극복을 할수 있을까? 그게 제일 수술을 할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. 뭐 환자를 교육할 때는 환자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. 암 치료 받는 거는 사실은 뭐 겪어보거나 또 주위에 환자가 있어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일단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 과정을 환자가 어떻게든지 본인이 이길 수 있다, 또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암을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, 원래 모든 외과 수술은 다 일반 외과에서 했었죠. 그게 이제 필요성 또는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분리가 돼갖고, 뭐 팔다리는 주로 정형외과에서 갖고 가고, 머리 쪽은 신경외과에서 갖고 가고, 뭐 폐나 심장은 흉부외과에서 갖고 갔듯이,
두경부외과 쪽으로 분리가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빗장뼈에서부터 뇌 아래까지거든요. 근데 아마 아까 얘기했던 과들보다는 굉장히 늦게 두경부외과가 분리가 됐어요. 목과 이제 얼굴 쪽이 부위에 종양을 절제하는 데 있어 갖고는 두경부외과 의사가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고, 또한 가지는 이 암이 좀 광범위하게 생겼을 때 특히 두경부외과 의사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한다고 할까요? 더 적합하고 갑상선암 때문에 이제 뭐 사망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, 그러면 있을 수 있는 후유증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음성의 문제인데, 음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는 이비인후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 면에서도 이비인후과가 사실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그러하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아주 일부의 환자에서 물론 1cm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, 그것을 생각을 해서 치료의 전략을 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1cm 이하의 암은 일단은 추적 관찰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. 이 두경부 암의 특성상 여러 팀의 그 다각제 그 협력이 되는 협진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, 고대 안산병원은 20년 전서부터 지금 여러 병원들이 모두 하고 있는 이런 다각제 진료의 형태를 일찍 갖고 가서 그 협력 체계가 잘돼 있고, 그 협력 체계의 전통이 잘돼 있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